자, 부엉이들. 최근에 영화 유튜버 리뷰엉이 채널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구형 행성에 대한 영상을 여럿 올렸었죠. 대략 20광년 떨어진 글리제 581개, 그리고 40광년 떨어진 트라피스트 1개, 또 600광년 떨어진 케플러 22b에 대해서도 예전에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는 알파 센타우리계는 지구에서 겨우 4.7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거리는 우주의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예요. 우리 은하의 반지름은 대략 52,850광년, 우리 지구에서 은하 중심까지 가는데 거리는 24,800광년이나 걸려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무려 250만 광년이나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날 수 있는 엉이호로 가도 꼬박 250만 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그 반지름만 465억 광년입니다. 즉, 빛의 속도로 465억 광년을 가야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의 규모로 미루어 봤을 때 지구에서 20광년 거리, 그리고 40광년 떨어진 이곳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가까운 거죠. 거의 뭐 우주급 규모에서는 바로 옆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외계 행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고작 몇십 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가깝다 라고 말할 때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말이 20광년이지 빛 제외하고 현재 기술로 1광년을 갈 수 있기남? 20광년이 겨우? 현 기술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우주선 타고 가도 못 감. 20광년이 만만하냥? 20광년이 조합으로 보이나? 야, 우리 부엉이 구독자들부터 고양이의 신님까지 아주 난리가 났죠? 사실 이 1광년이라는 거리는 우주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아주아주 짧은 거리지만 현재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도 아직 1광년 거리는 엄청나게 먼, 아득히 먼 거리인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1광년이라는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광속, 빛의 속력은 과연 얼마나 빠른 걸까? 빛은 초당 2억 9,979만 2,458미터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속력이에요. 진짜 엄청 빠르죠? 그래서 빛은 단 1초만 주어지면은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 수 있고요. 단 0.133초만 주면 지구를 한 바퀴나 돌 수 있어요. 또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까지는 1.3초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직접 달까지 가려면은 꼬박 4일이나 걸리죠. 자, 다음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빛의 속도로 8분 20초면은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빛의 속력이 얼마나 빠른 건지 아시겠죠? 이제 광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광년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1광년은 진공 상태에서 1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즉, 9조 4,607억 3,047만 2,580km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갑자기 어째서 킬로미터나 마일 같은 단위를 잘 쓰다가 광년을 쓰게 된 걸까? 왜냐면은 이 우주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킬로미터나 마일 같은 이런 지구에서 쓰는 단위를 사용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해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은하 규모에, 그리고 우주 규모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광년이라는 거리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1광년은 대략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되죠?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건지 바로 체감이 되도록 우리 지구로부터 1광년 거리에 있는 너구리 행성까지 가봅시다. 부엉이는 사냥을 할 때 시속 20km의 속도로 날아서 먹잇감을 낚아채는데 이 속도로 너구리 행성까지 간다면 부엉이는 5,400만 년 동안 너구리 행성을 향해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죠? 또 여기 시속
0.048km로 기어가는 달팽이가 있습니다. 이 달팽이가 너구리 행성까지 가려면은 225억 년 동안 쉬지 않고 기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또 한 마리의 느림보, 거북이는 어떨까요? 거북이는 그래도 달팽이보단 나은 상황인데요. 거북이가 육지에서 기어가는 속도는 시속 1km. 이 속도로는 대략 10억하고 8천년 정도를 기어가야 돼요. 그래도 이 속도면은 달팽이보다 훨씬 더 먼저 도착해서 215억 년이나 쉴 수 있어요. 개꿀이죠? 아, 그래도 거북이는 바다에서는 꽤나 빠른 수영 선수예요. 물속에서는 시속 35km까지 수영할 수 있는데 이 속도라면은 3,085만 년을 수영해야 돼요. 기어가는 속도보단 낮죠? 자, 다음으로 육상 동물 중에 가장 빠른 치타는 어떨까요? 치타가 전속력으로 달리면은 시속 120km 정도까지는 달릴 수 있는데요. 이 속도라면 치타는 전속력으로 쉬지 않고 900만 년을 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속도로는 어떨까요? 인간 중에 가장 빠른 사람으로 알려진 우사인 볼트는 시속 45km의 속도로 2400만 년을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뛰면 됩니다. 물론 2400만 년 동안 우사인 볼트가 늙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야 되겠죠? 맨몸으로 가려니까 너무 힘들죠? 우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아주 지성 있는 존재니까 이번에는 기계를 사용해봅시다. 순수한 사람의 힘만으로 달성한 자전거의 최고속도 기록은 시속 144km. 사실 이 정도 속도는 다들 허벅지 튼튼하니까 낼 수 있잖아요. 이 속도를 750만 년만 유지하면은 1광년 거리 주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로 가볼까요? 지구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로 기록된 블러드하운드는 시속 1010km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1광년을 106만 년 정도면은 도착하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선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민간 우주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버진 갤럭틱의 초음속 비행기는 시속 370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1광년을 비행하는데 29만 년이 필요하겠네요. 29만 년 정도라면은 아주 편안한 우주 요단강 여행이 되겠죠? 다음은 유인 우주선 가운데 가장 빨랐던 아폴로 10호입니다. 하지만 아폴로 10호 역시 1광년까지 닿는 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무려 11만 4천 년이나 걸리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그래도 이 우주선이 1969년에 발사됐는데 가장 빠른 유인 우주선이라는 기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참 대단하죠. 그 다음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멀리까지 나아간 보이저호입니다. 보이저호는 1호하고 2호가 있는데요. 1977년에 발사됐고 그때 이후로 45년이나 비행했는데 이제 겨우 태양계의 끝자락 태양권 계면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기술로는 우리 태양계 하나 넘어가기도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계라는 크기는 우주급의 크기에서 보면은 먼지보다도 작은 크기고요. 자, 어쨌든 보이저 2호가 얼마나 빠른지 살펴봅시다. 보이저 2호는 태양에서 대략 194억 km나 떨어져 있는데요. 보이저 2호는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초속 19km로 시속으로는 68,400km로 비행하는 중입니다. 이 속도로는 1광년 떨어진 너구리 행성까지는 15,700년이나 걸리죠.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멀리까지 나아간 보이저호조차도 아직도 만년 단위를 못 깼네요. 자, 다음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태양 탐사선 파커호입니다. 파커호는 2018년 발사됐는데요. 이 녀석의 목표는 바로 태양을 탐사하는 겁니다. 파커호는 이 여행 과정에서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붙인 다음 태양 근처까지 갔다가 빠져나오고요. 또다시 금성까지 갔다가 다시 태양으로 가서 빠져나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스윙 바이를 거치면서 궤도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고 파커호의 속도도 무진장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파커 태양 탐사선의 속도는 초속으로 약 95km, 시속으로는 58만 km까지 도달했죠. 이거는 보이저 2호보다 대략 5배나 빠른 거죠. 이 정도 속도라면 1광년 떨어진 너구리 행성까지 파커호가 도달하는데 1850년밖에 안 걸립니다. 드디어 만년 단위가 깨진 거예요. 자, 이렇게
빛의 속력, 그리고 1광년이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또 너굴 행성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파커 태양 탐사선이 제일 빠르고, 이 파커호로도 1광년을 가려면 무려 1850년이나 걸립니다. 이 1광년이라는 거리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먼 거리인 거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 4.2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여기까지 가려고 해도 파커호로 78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4.2광년이라는 거리가 우주 규모에서는 엄청 짧은 거리라고 해도 아직 인류에게는 택도 없이 먼 거리인 거죠. 우리 인류는 도대체 언제쯤 광속에 근접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기술이 혁명적으로 더 발전해야 광년이라는 거리가 가깝게 느껴질까? 현재 과학자들은 빛의 속력에 근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 우주선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인류가 계획하고 제작 중인 여러 가지 우주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젠가 인류의 우주선 기술이 저의 엉이호를 따라잡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화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